저는 오늘 소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그림으로 계산하기입니다. 여기 한 칸에 0.1이므로 0.3이 세 칸이고 0.3 더하기 0.3이 두 개 있으므로 0.3은 0.6이 됩니다. 그럼 분수의 곱셈으로 붙여서 계산하기입니다. 여기 소수점 뒤에 어숫자가 하나이므로 10분의 3 곱하기 2는 여기 2는 10분의 6이 됩니다. 이거를 소수점으로 붙여주면 0.6이 됩니다. 자연수의 세 번째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바꿔 계산하기입니다. 여기 두 개는 10배가 차이가 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10분의 1배가 차이 나므로 여기도 10분의 1배가 차이 납니다. 그러므로 여기 6에서 10분의 1배가 1배를 하면 0.6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세로셈으로 계산하기입니다. 먼저 이 두 개를 곱하고 소수점과 0은 바로 내려옵니다. 네, 1.2 곱하기 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숫자가 하나이므로 또 10분의 3 곱하기 3은 10분의 36이 됩니다. 이걸 소수점으로 바꾸면 3.6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10배가 차이가 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10분의 1배가 차이가 나고 그러므로 여기도 10분의 1배가 차이가 납니다. 그러므로 여기와 여기는 10분의 1배가 차이 나므로 3.6이 됩니다. 여기도 똑같이 여기 3이 6하고 여기도 이 둘을 곱하면 3이 되고 소수점은 그대로 내려옵니다. 이상으로 저의 소수 곱하기 자연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